안녕하세요 여러분, 유튜버 도시탐험가입니다. 정말 오늘은 산 깊숙한 곳으로 왔는데요, 이쪽에 보시면은 오래된 사찰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영업은 하지 않는 사찰 같고요, 폐사찰이든지 꽤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와봤습니다. 길을 봐도 방치된 지 오래된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. 다 이런 풀밭을 지나가지고 왔고요, 이런 식으로 길이 나 있는데, 아 여기는 저를 영업을 했던 곳인가? 저기 보면 두꺼비상 해가지고 커다랗게 돌로 된 두꺼비가 두 마리가 있고요. 왜 마감을 이렇게 놨지? 밑에 콘크리트 같은 거를 왜 안 치워놨을까 궁금하긴 하네요. 아 진짜 방치가 된 지 오래된 그런 사찰 같습니다. 짓다가 만 사찰인지는 모르겠는데, 원래 이쪽에 탱화도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탱화 같은 것도 하나도 그려져 있지 않고요. 낯이 있네. 낯 풀배는 낯이 있네요. 이게 절이 이렇게 계단이 있고 여기가 정문이면은 이쪽으로 길이 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. 오마이갓, 진짜 폐사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. 근데 외장 마무리 공사가 이게 안 된 것 같아, 도색 작업 이런 게. 네. 한번 들어가 보죠.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. 아 여기는 박물관으로 만들려던 곳인지 이렇게 조각한 게 있습니다. 조각이 아니라 종이 같은 걸로 만든 것 같네. 예. 하여튼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.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곳이라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미술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마치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듯한 그런 작품이죠. 종이로 사람을 나타낸 것 같은데, 여기는 새둥지도 안에 있고요.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그런 조형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. 다 꽃을 나타낸 것 같은데, 예, 완성은 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마 그거 만들 때 쓰던 그런 도구들인 것 같아요. 뭐 망치 이런 것도 있고 틀 같은 건가 그런 건가 봐. 이건 아직 비닐을 뜯지 않은 그런 작품이고요. 삼성 TV 오래된 거, 명품 텔레비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안에는 물건들이 별로 안 남아 있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. 와 저기 경치 진짜 좋네. 산 정상이라 가지고 다 보입니다 밖에가. 좀 아무리 그래도 문을 닫아 놓지 그래. 왜 이렇게 문을 열어 놔 가지고. 됐습니다. 내려가 보도록 하죠. 산길을 올라오다 보니 이런 곳도 발견을 했는데 아마 보살님들이 생활하시던 그런 곳 같아요. 굳이 문이 다 닫혀 있어서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. 저쪽에 보시면은 폐사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저기 있는 사찰만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. 원래 제가 올 때는 풀들이 너무 많아서 여름철이고 긴 바지를 입는데 오늘은 반바지를 잘못 입어가지고 다리가 좀 많이 따갑네요. 어쩌겠습니까. 그래도 열심히 영상 찍어야죠. 저쪽에도 보통 절에 보면 있는 기둥이라든지 약수물 나오는 거 저렇게 크게 돌로 만들어진 게 있고요. 저기 보시면은 저 뒤에 산에
돌산이 돼가지고 엄청 멋집니다. 경치는 엄청 좋아요. 여기가 폐사찰, 폐사찰이죠. 근데 실제로 이거 저를 운동은 안 한 것 같아. 페인트도 깨끗하고 탱화 이런 게 하나도 안 그려져 있거든요. 예. 아, 부추는 보인다. 신나겠습니다. 아, 부처님 방 그대로 있네. 신나겠습니다. 문도 방치돼가지고 엄청 오래된 거 보이시죠? 근데 불상은 신기하게 다 남아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문풍지라 해야 되나, 창고지라 해야 되나, 이런 건 다 사가져가지고 떨어져 있는데, 절의 불상들은 다 남아있습니다. 스님들이 사용하셨던 향이라든지 양초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있고요. 지장보살님인가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엄청 큰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. 여기도 무슨 상이지? 사천왕상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탑 되고 계신 그런 상도 있고요. 지팡이 되고 계신 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와, 여기 작은 불상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. 대박이죠, 진짜. 절이 운영을 했던 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이렇게 상들 있는 걸로 봐서는. 여기 보면 불전함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. 여기에 부처님 상이 있네요. 제가 절에는 가끔씩 가지만 불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. 예. 그래가지고 딱히 지식이 없어서, 종교적인 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, 어쨌든 이렇게 스님들 종 울리는 것도 있고, 향 붙일 때 쓰는 성냥 그대로 남아있고요. 향이랑 양초, 엄청 큰 양초 소원 성취 적힌 거, 양초도 그대로 있습니다. 와, 부처님 상 정말 마치 절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부적은 아닌 것 같고 한자로도 해가지고 무슨 종이들이 여러가지 찢어져 있거든요. 건들지는 않을게요. 장갑을 안 끼고 와가지고. 여기도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. 이분은 귀를 간지르시는 건가, 귀를 막으신 건가, 하여튼 그런 상들도 있고요. 이분은 이마 가운데 황금 점이 있으시네. 이분은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, 위에도 엄청 불상이 많이 있어요. 이렇게 작은 금으로 된 불상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향도 있고 여러가지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쪽에는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비춰드리진 않을게요. 돌아가신 분 사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비추는 게 예의일 것 같아요. 여기도 커다란 벽화가 있고요. 잠시 돌려서 보면은 이곳에도 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. 향이 엄청 많이 있고요. 양초랑 이렇게 여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종인데 흔적이 지금 다 뜯어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여기에는 종이 있네요, 종. 아마 스님이 울리는 그런 종인 것 같고,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불상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부처님인가, 지장보살인가, 관세음보살님인가, 저도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이렇게 멋진 불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왜 불상들을 다 놔두고 가셨지? 여기 보면 절할 때 쓰는 방석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.
대충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. 방치된 지 엄청 시간이 오래 지난 그런 죄 같아요, 보면. 절 구조도 제법 큰데, 문풍지라고 해야 되나. 다 떨어져 있고요. 이렇게 바깥이 다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빠져나가 보도록 하죠. 일로 들어온 것 같은데. 잘 보고 갑니다. 아, 자물쇠도 누가 뜯어놨네, 이거를. 그래서 문이 열리는구나. 마음이 좀 아프네요. 이런 식으로 오래돼 방치된 절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는 아픕니다. 예. 와, 경치 하나는 진짜 좋다. 저기 경기도 시내가 다 보이네, 산에. 다시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좋아요랑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십시오.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, 폐건물 이런 데 가실 때 물건들은 엔간하면 부수거나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은 법적인 문제도 물론 법적인 문제지만 부수고 그러면은 좀 안 좋잖아. 예. 그러니까 최대한 눈으로만 보고 문단속 잘하고 나오는 그런 탐험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